안녕하세요. 뉴에 김진호입니다. 오늘도 제 블로그와 홈페이지를 통해서 몇 분들이 질문을 주셨는데요. 질문하신 내용을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질문은, 제가 듣기론 한의원에서는 M자 모발 이식이나 모발 이식을 하게 되면 모발 이식한 부분만 안 빠지고 나중에는 나머지 머리가 다 빠지니까 그 부분만 더듬이처럼 이렇게 여기를 앞머리만 이식하면 여기만 이렇게 남고 나머지는 싹 빠지니까 오히려 더 이상하게 된다. 그러니까 신중히 결정하라고 하더군요. 정말로 모발 이식을 하면 그 부분만 빠지지 않게 되나요? 예. 이 부분에 대한 답변은 반은 맞고 반은 틀리다 하겠습니다. 이식모는 보통 가장 안전한 지역이라고 불리는 이 뒷머리 부분에서 가져오게 되는데요. 이 부분이 머리카락이 탈모가 최종으로 진행해도 가장 안전하고 가장 저항력이 강한 부분에 있는 모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탈모가 최종 형태, 굉장히 많이 진행돼서 노후드 단계라고 보통 얘기를 하죠. 노후드 7단계까지 정도로 진행한다고 가정하면 그 한의원 선생님 말씀이 맞을 수도 있습니다. 이식한 머리만 남고 나머지는 다 없어지겠죠. 그러나 그렇게 진행되도록 내버려두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요 앞쪽에 이식을 했는데 조금이라도 진행이 되거나 그러는 경향이 있다면 탈모약을 먹어서 진행을 멈추게 하거나 최소한 늦추도록 할 것이고, 또한 탈모 부위가 커버가 안 되면 이제 2차, 3차 수술을 계획할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모발 앞쪽 머리를 그렇다고 더듬이처럼 남기 때문에 수술을 안 하고 계속해서 진행되도록 내버려두겠어요 하는 사람은 없을 거기 때문에요. 이식을 하고 그렇게 더듬이처럼 남지 않도록 잘 관리해서 우리가 풍성한 모발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모발 이식 후 하셔야 할 일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